안녕하세요, 김정아 PD입니다. 오늘은 뷰티 더빙 유튜버가 되어 볼 건데요. 오늘의 유튜버 김나연이 화장하면 도우미 맹구 친구가 더빙할 거예요. 궁금하시죠? 오늘의 유튜버 지금 만나러 가시죠. 안녕하세요. 저 보이죠? 저 여기 있어요. 오늘은 뷰티 유튜버가 되어 볼 거예요.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눈은 감고 메이크업 해볼게요. 꼬고링! 눈썹부터 해볼게요. 자, 한번 골라볼게요. 과연 아이브로우는 어디 있을까?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빠밤. 세 개 중에 분명 하나인데. 다 같은 모양이라서 헷갈리겠다. 그렇죠, 그렇죠. 지금 아주 잘 그리고 있습니다. 이게 소리 아닌데? 잠시만. 이게 소리 아닌 것 같은데? 눈썹의 색깔이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. 요즘 대세가 이제 오버 메이크업이니까 정말 딱입니다. 딱 역시 MG. 오케이,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. 다음은 섀도우 해볼게요. 이번에도 눈 감고 고르기. 과연 내가 원하는 섀도우는 어디에 있을지. 그게 맞아? 그게 맞다고? 이거 섀도우인데? 섀도우가 여러 개라서 깔리겠네요. 이걸로 발라보겠습니다. 나연핑의 픽은 바로 이것! 따란! 과연 그 안이 섀도우가 맞을까요? 이제 그래서 어떤 걸 발라볼까요? 그거예요, 그거! 그거! 딱 좋아요, 딱 좋아요. 자, 발라볼게요. 지금은 이제 눈 전체 베이스를 바르고 있습니다. 아우, 베이스를 좀 되게 넉넉하게 바르시네요. 이게 색깔이. 이게 맞나? 잠시만. 뭔가 색깔이 아닌 것 같은데. 보통 베이스가 이렇게 아래 있나요? 아, 베이스가 보통 아래 있죠. 자, 다음 색깔을 해볼게요. 다음 색깔로 넘어볼게요. 아, 뭐 추천해 주시겠어요, 맹구 씨? 저는. 자. 그거요! 이거요? 그거예요. 이거 확실해요? 그거 확실해. 그거는 약간 눈 아래 발랐으면 좋겠어. 아, 눈 아래요? 언제 발라보겠습니다. 굉장히 거칠거칠한 게 약간 펄이 아닌가 싶긴 한데. 어딘지 까먹었어요, 공간이. 거기 맞아요, 딱 맞아요. 잠깐. 네, 됐습니다. 저는 자. 공주니까 예뻐지기 위해 펄을 발라보았어요. 골라주시죠. 아, 음영인가요? 네네. 아, 그렇다면 살짝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서 조금 더, 아, 좀 더 살짝 내려서, 그냥 그걸로, 오케이, 딱, 좋다. 음영이죠, 확실히. 그렇죠. 그렇죠. 음영을 어떻게 해야 되죠, 손으로? 있나요? 또 어딨죠? 이거. 지금 근데 베이스가 너무 강렬했을 것 같고 음영에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. 잠시만요. 음악이 티가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? 에? 음영이 티가 안 나면 안 될 텐데. 지금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쓰시고 계십니다.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제가 하겠습니다. 어디로 가야 될까요? 포인트. 포인트는 다른 섀도우 어떤가요? 아, 다른 팔레트로. 팔레트. 네, 저의 픽은
바로 이 아이. 포인트를 여기 있습니다. 포인트는 혹시 어디다 주는 포인트? 아, 이제 눈 두덩이에 포인트를 주려고 하거든요. 색깔 괜찮나요? 네. 지금 이미 완벽한 것 같은데요. 아... 짜잔. 이게 맞나? 이번에 중간 확인으로 눈을 떠서 거울을 한번 봐주세요. 아, 봐도 되는 거 네. 맞나요? 거울이 다른 게 어딨냐? 두둥탁? 이게 내 얼굴이라니 라는 걸 이제 지금 실현해. 이게 뭐야? 아, 약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군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Not bad? 아니 근데 득지득지 바른 거 치고는 예쁘다.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. 세 번째로는 아이라인 한번 그려볼게요. 과연 아이라인 어디 있을까요? 둔둔 뚜루둔 둔둔 뚜루둔. 그거야. 원래 첫 번째 픽업 리더입니다. 바로 그거. 아, 그 뚜껑이 두 개인 것 같은데. 뚜껑이 두 개가 아닐 거예요. 이 친구인가요? 과연 이번에도 역시 눈썹과 동일하게 세 가지를 잡았는데요. 하나 더 찾나요? 네 가지. 그건 아니야. 그것도 아니야.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나연핑은 그거? 착각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요? 착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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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각.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혹시 오늘의 아이라인 목표는 어떤 느낌인가요? 청순? 오늘 약간 세롱니? 고양이처럼 해보겠습니다. 고양이. 잘 그려졌나요? 약간 눈꼬리를 올리는 게 포인트 좋습니다. 눈꼬리 확. 잠깐, 유치도 해야 되는데. 눈두덩이를 채우고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, 아오가 아니라 이거는, 이거는 스모키. 이쪽은 또 한번 고양이 잘 해볼게요.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양이를 표현한다. 나 김나연. 올려진 것 같은데. 아닌가? 확실히 이제 뭐 산 올라타는 것 마냥 올라가 있긴 하거든요. 잠시만요. 눈두덩이 채워줄게요. 고기를 그 건든다고요? 된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로는 쉐딩 해볼게요. 자, 골라봅시다. 이게 쉐딩은 못 찾기 쉽지 않은데 아니면 이번엔 두 가지를 한번 써볼까요? 좋아요. 한번 써보겠습니다. 그럼 브러쉬가 이거를 오른쪽에 발라볼게요. 턱을 아주 그냥 있는 대로 깎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 묻혀줘야 됩니다. 둥글둥글둥글둥글. 네, 됐습니다. 네. 좀 잘 된 것 같은데? 아닌가? 다음으로는 오케이. 화장에 아주 중요한 마스카라 한번 해볼게요. 마스카라 어디? 뚱뚱뚱뚱 뚱뚱뚱뚱. 마스카라? 마스카라? 어디 있나 마스카라? 뭔가? 마스카라? 이걸로 해볼게요. 뷰러님 안 하시나요? 잠시만요. 그러면은 찾기 쉬운데. 여기 있다. 나의 속눈썹. 살 찌울까 무서운데요? 거기는, 거기가 맞아요. 올라가라, 나의 속눈썹. 다시. 거기가 아니에요. 좀 더. 어디고? 거기가 아니고 좀 더 움직여보아요. 거기 확실히 아니고. 좀 더 가격하게 좀 더 가까이 좀 더 올려서
올라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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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. 아,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오, 딱딱고기. 좀 이상한데요, 느낌이? 아니, 눈에는 담을 수가 없네. 조금. 아이. 아이. 뭐야, 뭐, 복수극 찍는 거야? 왜 점을 찍고 그래? 나연이가 아니라 이제 가연이 언니 데리고 오라고. 됐습니다. 짜잔. 받을 수가 없네. 짜잔. 아쉽지만, 벌써 마지막이에요, 여러분. 마지막은 바로 리입니다. 한번 발라볼게요. 나의 립은 어디로? 참고로 저 세 개 중에 두 개만 립이랍니다. 잠시만요. 하나는 볼터치 블러셔입니다. 블러셔. 참고로 이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저희 엄마는 저게 틴트인 줄 알고 바르셨답니다. 이거 둘 중에 한 게 아닐까요? 둔둔 뚜루둔. 얘가 좀 더 촉감이 좋네요. 이걸 발라보겠습니다. 나연 픽은 이 아이. 맞는 것 같은데? 립이 맞는 것 같은데요? 근데 립이 왜 이렇게 퍽퍽하죠? 짜잔! 이렇게 립을 끝으로 화장이 끝났는데요. 마지막으로 얼굴 점거 한번 해봐야겠죠? 따단! 하나, 둘, 셋! 하면 떠두세요. 네. 하나, 둘, 셋! 이게 내 얼굴이라니! 이건 뭐죠? 저희? 이제 가연이 언니 데리고 오려고. 유혹의 그녀. 김가연. 이건 뭘 바른 거죠? 뭐 고춧가루가 이런 거 있는데. 저희 엄마랑 똑같이 이제 블러셔를. 이 블러셔군요. 나름 누드립 예쁘지 않나요? 괜찮네요. 오버립이 됐는데요. 저의 화장은 일단 고양이 미와 같은 센 언니 컨셉으로 했고요. 이제 그 아내의 유혹에 나오는 사람처럼 저음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. 립스는 누드립을 했기 때문에 평점 10점 만점에 6.3점 드릴게요. 저는 일단 아연이 뭐 거의 등산 느낌이라가지고 그게 좀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. 오히려 좀 뭔가 올라타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. 근데 맹구는 또 착한 사람 좋아한단 말이에요. 선하고. 그래서 저는 2점. 완전 2점 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뷰티 유튜브 해봤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